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 여러분, 창렬 형님이에요. 주말은 좀 편히 보내셨나요? 10월 3일 개천절 연휴로 월요일도 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주말 연휴, 사실 뭐 주식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좀 뭐랄까 시장과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재충전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 가운데 금요일과 월요일 미국 시장은 또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또 시장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때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째 주 정리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 주간 전략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째 주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무려 코스닥은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7.78%. 한 달로 보면 10% 더 넘게 빠졌죠. 코스피도 5.87%.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전저점을 계속 하향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지난주 나타나기도 했죠. 거의 대다수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뭐 테마주 일부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이나 개별적으로 뭐 사료 관련된 종목이나 뭐 이러한 종목들만 좀 올라오고 있을 뿐 거의 전 섹터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유틸리티나 게임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반면 거의 전 시클리컬 업종 건설, 기계, 정유, 화학, 철강 할 것 없이 하락했었고 농업이나 자동차 부품 낙폭을 크게 키웠었죠. 코스닥에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셀트리온이 강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셀트리온 그룹주나 개별적인 피플바이오 같은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가 나타났었죠. 그 외단에서는 뭐 IT, 2차 전지, 게임 중소형주, 엔터테인먼트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난주는 지수가 코스닥 중심으로 무려 한 8% 가까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었고 한 달로 보자면 10% 훌쩍 넘게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업종과 섹터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도 섹터와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테마성 순환매가 전개되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루하루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날 무려 코스닥이 5% 빠졌고 화요일날 한 0.8%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아쉬웠었죠. 그러한 가운데 수요일날 제일 한 3.4% 하락을 했었고 목요일날 플러스 0.18%. 특히나 아쉬웠던 게 목요일날 2%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5장 들어서 대다수 다 반납을 하고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금요일날 재차 밀리는 거죠. 전반적으로 크게 휘둘리는 현재였고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성 매물이나 반대 매매성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되는 그런 현재였습니다. 자, 월요일날 한화그룹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이종 규모로 유상증자 추진을 하겠다 관련 내용 자체가 나타났고요. 그러한 가운데 국제유가 또 다시 급락하는 가운데 니켈 관련주 급등하는 등 원자재단에서도 크게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폭 크게 확대하는 모습 꾸준히 포착이 되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원자재, 자원 이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의 등락 자체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었죠. 특히 하나그룹주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올라왔지만 하나그룹주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추가적인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부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크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이후 양대 지수 최저치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 자체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요. 화요일장 들어서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반등 폭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5% 빠지고 0.83%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 자체가 크게 시장에서는 좀 뭐랄까 아쉬움이 크게 남는 하루였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계속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3분기에 보다도 오히려 4분기에 오히려 하락폭 자체를 좀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죠. 일행 기준으로 보면 최대 3분기 15% 하락 전망 반면 4분기에는 18%까지 하락폭 자체를 좀더 키웠죠. 낸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이런 크게 하락하는 흐름 자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저가를 낮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특히나 관련된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지난주 여행 항공 섹터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상승 하락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속 게임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섹터 반등, 여행 항공 섹터 반등, 리오프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 만에 무비자 여행 허용하는 모습 나타났었고, 11월 11일 광군제 기대감 또한 같이 나타나고 있고, 약한달 정도 남았죠, 이제. 아이폰 부품주 상당히 눈에 띄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BH, 이러한 종목들, 더부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죠. 아이폰 14가 중국 첫 3일 출시하고 나서 출하량이 13 대비 11%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경기 침체, 이런 불똥을 피해가지 못했죠. 특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 보루가 아이폰이었던 만큼, 핸드셋 쪽에서는 그래도 경기 둔화, 불안, 경기 둔화와 침체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폰은 이런 출하량 증가 기대치 자체가 꾸준히 나타났던 만큼, 실망감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모델, 아이폰 프로는 어느 정도 좀잘 팔리는 반면 일반 모델은 판매 자체가 워낙 부진했죠.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부품주 입장에서는 특히 볼륨 자체 즉 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모델 판매 자체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섰는데 다시 한번 수요일날 재차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환율이 1440원선 전반적으로 돌파하는 가운데 패닉셀링이 지속이 되었고요. 애플 부품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차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애플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기도 했었죠. 아이폰 14 추가 생산을 철회하는 모습 나타났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반기 생산량 조정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차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 사실 새로운 건 없었죠. 보수적인 재고 운영 정책, 침체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날 다행히 시장에서 장중에 증시 안정 펀드 투입을 위한 준비 착수하겠다. 과거 이제 코로나 때약 10조 7천억 규모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을 조성을 했지만 실제 사용 못했죠. 빠르게 이제 한미 통화 수합 이후에 빠르게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기 때문에 뭐 2100선 하회하면 증시 안정 펀드 투입을 하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장중 반등 나서기도 했었지만 재차 좀 밀리면서 코스닥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매매 계속해서 지난주 한주 내내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무려 20.1%였고 역대 세 번째 그리고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급등 급락 지속이 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잡았다 하면서 미수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털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물론 지난주에는 급등이라고 말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급락 이후에
재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목요일 한 0.18%, 장중에 한 2%까지 올라오다가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아쉽게 끝났죠. 환율이 급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육박하는 장중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서 바이오나 방산 제외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3상 성공했다. 치매 관련 뭐 피플바이오를 중심으로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바이오 대형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는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완전히 개별주 각기 전투 양상이었죠. 그런 가운데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바이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종목별로 각기 전투 양상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하면서 이제 사료주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방산 좀 올라왔는데요. 북한 7차 핵실험 징후, 그리고 러시아 핵무기 사용 우려, 그리고 우리가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또 고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이번 주초 방산을 중심으로 또 이런 관련된 테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빅텍, 휴니드, 스펙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장초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또 이제 갭 상승하더라도 셀온 뉴스, 뉴스에 또 첼시로 나올 수도 있고 변동성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로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허리케인, 멕시코만 원유 채굴 중단 소식과 함께 일부 소폭 반등이 나서기도 했었죠. 목요일은 뭐 못내 아쉬웠습니다. 장중 상승세 좀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미국장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미국장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보합권 빠질 때는 급락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더 변동성이 취약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전개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더 약한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 금요일 코스닥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게임, 콘텐츠, 소위 섹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에 그쳤고요. 재차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시황장고 하락세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고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지난 9월 19일 날 19조 3천억 기록한 이후에 고거래 연속에서 하락하면서 거의 전저점 이탈하는 모습 자체도 포착이 되기도 했죠. 기존 17조 5천억 밑으로 빠지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쵸? 2조 넘게 빠졌으니까 시장은 시황장고도 기존 저점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매도 이런 강세 자체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테슬라 출하 전망치 하향 조정, 그리고 이런 내구재에 속하는 자동차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피카 아웃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이 같이 실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게임 섹터, 비철금속 이런 부분도 올라왔지만 개별적인 영향 같이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 약 54조 원 규모 장기 투자 기대 사우디 국부판대에서 이쪽에서 뭐 NC나 넥슨이나 지분 투자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심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좀 신장 모멘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부재한 가운데 게임주 뭐 중소형 게임즈 전반으로 모멘텀 플레이 이런 부분 좀 나타나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되돌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철금속, 알루미늄, 니켈 공급 타이트하다 우려감에 비철금속 관련주 올라오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특히 최근에 니켈, 리튬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좋은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때 이런 변동성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죠. 보시면요.
3전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 기대치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 자체가 있는 거죠. 원자재가 급등 영향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하게 개별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고,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온다든지 향후 추정치 더 낮아지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잘 점검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여부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면서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포트 보면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3분기 뭐 프리뷰 해가지고 추정치 낮추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3일은 개천절, 어제는 휴장을 했고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 개최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세덱스 반도체 대전이죠.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부분,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 9월 외환 보이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서 외환 보이고도 중요해지죠.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9월 고용 보고서 발표까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 체크를 할 거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 등락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0월 첫 번째 주 맞이했습니다. 이제 11월 초까지, 즉, FOMC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제 그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11월 2일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코멘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 달라질 수가 있고, 그때 전후에서 또 시장 변곡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초, 중순, 그리고 말까지는 개별적인 실적 이런 부분 계속해서 발표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완전 종목별 가계점 대양상이 나타나면서 눈치 보기, 숨 고르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 초에 FOMC 이후에 그때 이후 시장 변화 이런 부분을 또 모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0월 초, 최소한 중순까지는 개별적인 종목별 가계점도 대응, 테마성 순환매 이런 부분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응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실적에 대한 프리뷰 이런 부분 나와 있는지 리포트 잘 점검을 하시면서, 특히나 어닝 쇼크 나오면 또 크게 추정치 낮아지면서 주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반대 매매 공포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그 신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어느 때보다도 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면서 가지치기와 현금 확보 꾸준히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계속 체크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현금을 쓰는 타이밍 자체를 약간만 늦춰보십사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점 잡기는 쉬운 영역이거든요.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어. 내가 사는 순간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저점이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점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사후적으로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측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단기적인 수급의 변곡점을 잡으려면 신용잔고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튀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한다든지, 그것도 단기 저점이에요. 중장기 저점이 아니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 좀 완화가 되면서 안도레일리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을 넘어서는 지수 저점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저점을 잡아가면서 내가 무한정 돈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가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이번 주도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일정 부분 거리두기 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잘 가지면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십사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힘든 점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이 좀 최악을 지나고 있을 그 시기인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시장은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분명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만 좀 나오더라도 빠르게 V자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장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그리고 저도 기운 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화수목금 4일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